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1월 17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. 오늘의 가장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보겠습니다. 어제 전해드린 대로 북한이 새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. 이 자리에서 푸틴의 방북 일정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3월 러시아 대선 이후 방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에 조금 전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나는 결코 죽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탈당과 공천 갈등, 선거제 등 산적한 현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 총선 공천룰이 영남 및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 순회 마지막인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 중인데 여야 정치권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프레스 라이브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.